난리였죠. 정말로. 그런데 같은 드라마를 하나를 하게 됐는데 선배님들이 너 저 후배 군기 좀 잡아. 저 그때 군기 반장이었어. 아, 맞죠, 맞죠. 그래요? 제가 왜요? 인사를 안 한대는. 어머!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왔어요. 왔는데 한참 이제 어디 갔다가 딱 왔더니 긴 의자에 누워있는 거예요. 전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오케이. 아, 오케이. 딱 갔더니 누워있는데 그 머리맡에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정신없이. 그래서 예. 예! 그랬더니 이렇게 있다 누워있다가 눈을 탁 뜨니까 그러면 다른 후배들 같으면 벌떡 일어나죠.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저를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술이 안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꿈인가? 너 꿈인가? 뭐지? 생신가? 예. 앉아. 일어나. 그랬더니 그 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아, 네! 으로 앉았는데 그런데 순간 위에서 그렇게 내려다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단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스케줄에 이게 뭐 이렇게 시달렸으면 이럴까 싶어갖고. 힘든 하루를 보. 저 친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야단을 맞을 뻔했죠, 저. 아, 운이 좋았네요. 운 좋았죠. 아. 네. 자, 근데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쁩니다. 아, 여기 나오는 그 연기자 선배님들마다 다 그런 에피소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손은 안 나네.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요. 오늘 이제 먼저 인사하러 가자고, 저한테도. 아니, 또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달라졌으니까 결혼을 했죠. 그래, 아, 이게 달라진 거야. 이게 아는구나. 바뀌어, 이게. 편해졌어. 그럼. 눈빛도 편해지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살림도 잘하고. 아, 음식을 넣죠. 제가 볼 때 결혼을 하면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정말 봉 잡는 거거든요. 맞아요. 복권에 당첨된 거죠.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진짜로.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그리고 시집을 좀 가셔야 되는데, 진짜. 살림 노하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번 보는 거는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무슨 개발을 한 건 아니고 급하게 와이셔츠 같은 거를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야 피트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봤는데 안 세탁을 안 해놓은 거예요. 예. 급하잖아요. 이걸 빨리 입긴 입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빨리 손 세탁을 해서 그 세탁소에서 함께 보내준 비닐이 있어요. 예. 옷을 싸서 보내준 비닐을 씌워가지고 옷걸이에다 씌워서 아랫부분에다 이렇게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죠. 예. 그러면 그 뜨거운 바람이 그 비닐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쥐고 있으면 이거 10분 안에 말라서 입고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이렇게 계속 드라이를 집어넣어서 그 공기 안에서 건조가 되는 거. 네, 건조가 되는 거예요. 금방 드라이가 돼요. 아니, 야, 그거는 진짜 그럴듯하네요. 저 그러니까 와이셔츠 얘기했으니까 이제 와이셔츠 빨 때 이제 목이랑 이런 데가 항상 문제잖아요. 소매랑 약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비벼서 빠시는데 이러면 옷감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샴푸. 샴푸를 이렇게 옷 깃이나 이렇게 때를 빼야 되는 부분에 발라놓으면 10분 정도 불리신 다음에 돌리시면 빠지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샴푸를 발라놓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다음에 헹궈요. 예, 예.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얹을게요. 예. 받고. 예, 예. 지금 받고. 이거 그럴듯한 거예요? 괜찮아요? 아, 좋은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와이셔츠나 이런 데 양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건들지 말고 거기다가 콜라를 묻힌다든가 아니면 그 식당 아줌마한테 그 세제 있죠? 네. 세제를 조금 얻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안 비벼도 돼요? 네, 비비지 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세탁을 하면 그게 그대로 빠져요. 오! 오히려 비비면 더 번져서 안 빠져요. 네. 그 양념, 고춧가루 그 양념이 안 빠집니다. 콜라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옷 빠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비비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옷감 상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받고 하나 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는 야. 빨래는 아니고요. 네. 다른 쪽인데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동전 대부분 이거 막 모아놓고는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꽃병이나 그런데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놓으시잖아요. 그럼 생화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 구리 성분의 음, 이온 저절증으로
돼서. 아, 그래요? 예, 그 꽃이 더 물 안에 있으면 더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배수구 있죠? 어. 설거지 하는. 어. 거기에도 10원짜리 동전 3개 정도 넣어놓으면. 하수구 냄새가 안 나요. 하수구 냄새가 안 나요. 정말요? 그리고 10원짜리를 저기. 그 구조대, 예.